뭔가 정보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기자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뭐 어떤 교회를 경험했었고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게늘 궁금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뉴스엔조이 본 건물에 와서 영광스럽게도 뉴스엔조이 편집국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희년평화빌딩이라고. 희년평화빌딩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혹시 그래도 간단히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 뉴스엔조이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이용필 기자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편집국장님 하면은 기사들의 최종 점검? 막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해 데스킹을 거쳐서 기사가 저희 지면에 올라갈 수 있게끔, 웹에 올라갈 수 있게끔 최종 검토를 하는, 데스킹. 예, 데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몇년 정도 되셨을까요? 예, 제가 올해로 한 10년 정도, 예, 뉴스엔조이에서, 뉴스엔조이 10년.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잘 몰라가지고. 뉴스엔조이 2000년에 출발을 했고요. 시작을 했고, 그러면 정확히 이제 22년 정도 됐네요. 딱 올해로 하면 22년 됐네요. 뉴스엔조이의 절반에 그러면. 아, 예. 영광스럽게도, 예, 아주 그냥, 예. 오랜 기간 이렇게 일을 할줄 몰랐는데, 아,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국장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 뭐 기자님이라고 하시는 것도 기자님? 편한데. 네. 기자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이중직 관련해서 제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할때 이제 인터뷰를 그때 제가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힘을 좀 얻었던 만남에서 나 같은 존재에게도 관심을 갖다니 그랬었는데 그게 1년 전인가요? 조금 시간 됐죠? 그렇죠. 예. 작년이었죠, 목사님. 네, 예. 그때 그렇게 연락받고 했었는데 처음에 서로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저희가 우선은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지 않을까. 특히 이제 3040 목사님 중에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송을 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목사님께서 교대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사역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건너 이렇게 연락을 하게 들었고, 저희가 아마도 이제 합정역에서 처음, 예, 촬영을 하면서 처음 아침에 만나게 됐죠. 예, 아침에 아침 출근할 때 출근길에. 예. 아우, 사람들 그때 다 이렇게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예, 저 이제 오스모 들고 이거 하나 들고 짐벌 하나 들고 목사님 다 찍으러 다니고, 조금 뻘쭘했지만 예, 그걸 좀 했는데, 이게 서울 시민들의 어떤 윤리의식이 아주 빛이 나더라고요. 사람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저 사람 좀 저거 하겠나 보나. 예, 아주, 예, 조용히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등굣길을 함께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어쨌든 코로나 기간에 어쨌든 그런 인터뷰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막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어쨌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제가 좀 적어가지고 그냥 한두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경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모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정보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기자님께서는 그냥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뭐 어떤 교회를 경험했었고 어떤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런 게늘 궁금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아, 예. 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예. 저는 이제 되게 저는 신앙생활에 뜨거웠습니다. 예. 언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저희랑 뭐 비슷한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지나오셨던 분들, 그때가 늘 뜨거웠잖아요. 2000년대. 예, 뜨겁고, 열심히 한창 전도하고, 그리고 뭐 지금 막 그렇잖아요. 뭐. 동성애니 이슬람이니 이게 한국교를 공격하고 있다. 서구를 이미 잠식하고 지금 넘어왔다. 막 이런 주장이 지금 펼쳐지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진짜 되게 순수하게 어떤 외부의 어떤 개입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네, 청소년기 때는. 그래서 제가 예장 통합 소속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었고, 정말 감사했죠. 그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한신대 신학과를 가게 됐는데, 저기 가면서 제가 이제 강남 향림교회라는 아주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게 됐었는데, 그래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서는 정말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보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 끝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시위하고. 그때도 김경호 목사님. 네, 그때 이제 김경호 목사님 계시고 그 이병일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때도 이제 같이 이렇게 교인들을 교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세상에. 저도 말로만 듣던 교회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시위하러 가고 또 시위 끝나고 같이 또 이렇게 친교하고 교제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뭐 허울 없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식당 같은 거 밥 같은 거 주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남자 성도들도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거 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했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기는 뭐 남자가 이런 것도 하네? 라는 것들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그 이제 강남 향림교회에서는 되게 어떤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되게 공평하게 고루 이렇게 성평등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네. 원래 있었네요. 네, 강남 향림교회 일찍 그런 거 실현했었고 보통 뭐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데 네. 강남 향림교회 어머니 하나님 얘기도 이렇게 시작을 기도를 또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저의 어떤 편견과 부족한 시견을 깨준 교회가 강남 향림교회였다. 처음부터 딱 그렇게 네, 대학 가자마자 이제 아주 그래서 좀 되게 신선했고 오히려 이질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국악 찬송 드리고 정말 모든 걸 좋게 되게 이렇게 뭔가 좀 은혜의 파도 음파 한신대를 가신 거죠? 네 한신대. 좀 최근에 이제 뭐 강의 촬영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아 예예 예. 통합교단 나오셨는데 또 한신대로 이렇게 조금 진보적인 분위기인데 네. 추천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목사님도 이제 멘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멘토가 계신 있는데 또 그분께서 신학교를 가려면 무조건 한신대로 가라. 거기는 뭐 커리큘럼이 좋고 괜찮고 뭐 진보적이다 해서 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전혀 후회나 없었습니다. 예. 저는 늘 후회한데. 가서 예, 다양한 일종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학문을 열어놓고 사고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었고 또 비단 이제 신학과뿐만 아니라 거의 또 일반 대학이다 보니까 워낙 듣고 싶은 학과 수업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자연스럽게 열린 마인드를 좀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열린 마인드 선생님도 있고 좀 아닌 분도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학생들의 첫 미션은 좋은 선생님을 분별할 수 있느냐가 이제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고 그리고 말이 다 틀려요 사실. 그 종합 결론은 각자가 해야 돼. 그때 과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처럼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한테 그러면 기준을 누구로 맞춰서 공부를 시작하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컬러들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되고 물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다 이제 졸업할 수도 있고 네. 약간 밍숭밍숭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 보수적인 사람 나오고 약간 좀 진보적인 사람 다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참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신학이란 게 정말 중요하다. 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신학교 선배들의 역할이자 또 우리 학교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데 요즘은 보면 되게 여성 뭐 페미니즘이라 할지 아니면 또 뭐죠 퀴어 신학 이런 거 있어서는 되게 좀 너무 나를 세우는 게 아닌가 교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치. 사실 공부해 보면 그런 학문들이 분명히 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는 크게 다르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고 아쉽기도 하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전에 장신대 나오고 또 숭실대 갔는데 두 군데 다 뭐 숭실대야 뭐 조금 독립이니까 원래 좀 자유롭고 장신대도 굉장히 그래도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했었어요. 뭐 그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민감한 주제들이지만 그때는 교양으로 일단 알아야 되는 걸로 해서 맞아요. 당연히 배워서 네. 했고 성소자 부모도 저 그때 그 지금 총장님 말고 전 총장님 이제 유리한 그 강의 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뭐 총장님의 의견은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한 거기 때문에 그냥 토론하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모든 주제들이 그렇죠. 막 그렇게 1학년을 그때 2학년이었나?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거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교수님들이 대다수는 자기 입장을 명료하게 말을 안 해갖고 이제 알려면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이렇게 티타임으로 네, 네. 말해줘요. 그게 네. 조금 짜증났었는데 대신 하지만 다양하게 배워주는 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뉴스로 듣는 최근 한 3, 4년? 뭐 5년? 하여튼 졸업 이후에 학교 분위기는 너무 경직돼서 내가 정말 같은 학교를 다닌 게 맞는지 어찌게 놀라 네,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놀래요. 그러니까 대체 이런 이 반동성애 광풍이라고 하죠. 이런 게 어떻게 이 한국 교회하고 신학교를 잠식하게 됐을까? 혹은 또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저희는 취재해서 열심히 보도하고는 있지만 소송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왔는데 좀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슬람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정말 이게 되게 평화롭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누굴 물론 이단 사이비는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누굴 배척하거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때 참 그런 그 시절들이 참 어떻게 이제 좀 많이 아쉽고 그렇게 열린 마인드로 해도 사실 공부가 될까 말까 같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너무 엄격하게 뭔가 경직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약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니까 네, 선들이 만들어져. 네. 또 신학생들은 교회를 가면 또 이제 성도들에게는 오픈할 수 없는 거에 더 많아지게 되고 네. 피해는 사실 결국 성도들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이제 한 시대를 나왔지만 선배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요. 현장에 계신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진보적인 걸 많이 배우고 하잖아요. 뭐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진보적인 걸 배워도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시대에서 이 학문을 배웠던 선배들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이 자기검열을 해야 되고 뭔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배운 신학생들이 과연 현장에 나갔을 때는 더 어떻게 될까? 이게 정말 좀 잘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도 뭐 똑똑한 학생들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하겠죠. 예.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 저도 이제 강남 형님께서 좀 교회에서 좀 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수원에 있는 한민교회라고 여기 역시 기장 소속인데 지금 이제 서재경 목사님이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것 같은데 되게 정반대 스타일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회도 이제 한 30명 정도로 좀 교인수도 좀 작았고 되게 정적인 교회였는데 근데 의식이랄까요 이런 게 상당히 높았던 정치 문화 사회적인 그런 의식 수준이 되게 높아서 어떤 뭐 되게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되게 행복한 신학생 생활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거기서 또 예배도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끝나고 이제 청년들이랑 또 예배 끝나고 놀러가 사실 저희가 그게 교회 다닐 때 그게 제일 일순위 아닙니까 목사님? 교회 교제 예배 끝나고 교제 나누는 거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뭐 치킨 콜라 이렇게 같이 먹고 그렇죠. 끝나고 또 뭐 문화재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 때 되면 MT 가고 MT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MT 가고 또 제가 그때 교회 전원에서 MT를 봤었는데 1박 2일로 사진을 그 디카로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디카를 이제 다음 날 이제 가득 찍은 디카를 제가 어떻게 잘못 만져가지고 이게 다 지워버려가지고 예 파일 삭제 예 그런 에피소드까지 지금 혼나셨겠습니다. 아 또 다 좋으시고 웃으면서 넘어가셨습니다. 그때 나중에 복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 그런 일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대학 생활까지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예, 군대에서도 이제 군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영웅에 있는 교회를 나왔는데 되게 일반적인 그냥 교회였어요.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외부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외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왔는데 그냥 무난했어요. 그냥 뭐 그냥 군대에 있는 교회치고 무난했는데 다음에 오신 목사님이셨나? 그때부터 이제 좀 약간 예, 좀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듣기 어려웠던 뭐 빨갱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북한을 뭐 물리치고 우리가 뭐 아무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군대에 있는 어떤 군대 안에서 나오면 메시지였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얘기를 들리니까 일종의 어떤 뭐 이게 종교와 어떤 군대의 어떤 이런 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안 나갔습니다. 예. 그 교회 군대에 있을 때는 예, 안 나갔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때 어떤 종교와 어떤 군대가 만나버리니까 군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네요. 예. 그래도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어떤 우리가 신앙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군대 기조가 들어와 버리고 뭐 또 이념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한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때 처음 어쨌든 교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당시에 설마 예상은 했는데 설마 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그 강단에서 누군가를 뭐 물리치고 이겨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나눈다든지 그럼 좋겠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국회 안에는 또 이런 얘기도 국회 안에는 좀 뭐 주사파 뭐 빨갱이들이 절반이 있다. 그 절반이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 갈라치기를 해버리니 이게 아 저거는 정말 위험하다. 근데 이제 군 신분이 또 군인이고 또 저보다는 좀 높은 계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거 아니다. 당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몇 번 계속 그렇게 그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 나가버렸죠. 굳이 오히려 저한테 좀 제 정신을 좀 약간 힘들게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겪었던 것보다 군대에 다닐 때 영외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메시지가 좀 더 힘들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들이 요즘은 좀 조금 뜸한 것 같긴 한데 꽤 있었잖아요. 2010년대, 15년 그 후반까지는 이 우리 좀 기독교하고 어떤 뭐라지 반공, 반공에 뒤섞인 그런 문화가 특히 이제 대형교회 안에도 있었고 서울 예. 이제 신학교 준비하러 서울 와서 교회를 투어하는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큰 교회를 좀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구경을. 아니 이제 설교나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제 인생 처음이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하나만 다녀서 작은 교회를 하나만 다녔다가 이제 신학교를 간 거라서 원래 신앙생활 안 했었으니까 대학생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왔는데 기도하는데 뭐 북한 도둑놈들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여기는 왜 저렇고 저건 왜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정치적인 것도 잘 모르고 신학도 없고 막 그러니까 건물만 보고 규모만 보고 아 크다 멋지다 이렇게 막 구경만 다녔는데 말씀하신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20대 후반에 서울 와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저도 이제 뉴스앤조이를 기자로 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2012년부터 했는데 그런 교육들을 종종 봤거든요. 이게 신앙과 이념이 뒤섞인 저런 게 과연이지 저래도 되나?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저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네. 근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거철만 되면 가끔씩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어쨌든 신학교를 가신 거면 어쨌든 목회 이런 걸 생각하셨던 거죠? 아 그럼요. 처음에는 이제
아, 좀 큰 교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아, 가능하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뭐 전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잘 되고 또 뭔가 좀 지금 나름대로 어떤 달란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하면 하나님 약간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겠다. 진짜. 아, 저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아 이게 그 이 허황된 생각이 신학교 3학년쯤부터 깨지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는 아, 이 신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건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거를 그냥 이 뭔가 좀 적당히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배웠다고 나가서 이걸 가지고 한순간 뭔가 좀 단단히 사고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제가 그때 좀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느낀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들의 어떤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고생하시는 거죠. 성도들 얼마 몇 명 안 되는데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 주일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데려다 실어 나르고 그런 삶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야 저건 오는 거죠. 아 내가 하면 저거는 정말 나는 저렇게 못한다. 또 그리고 다른 반대 급으로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규모의 목사님인데 강단에서는 정말 경건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근데 되게 좋은데 이제 막상 그런 실상을 좀 왜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흔히 은어로 우리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대장 그리고 장로도 엘더라고 하는데 야 엘더 야 이거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대장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했죠. 3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결론은 하나였죠. 나는 목회를 안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신학은 또 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런 길을 찾다 보니까는 운 좋게 또 뉴스엔조에 들어가게 됐고 뉴스엔조에서 초창기에 좀 되게 뭐라고 하죠? 제 개인적인 표현인 거죠. 갈고 닦았다. 예. 좀 이렇게 연단을 좀 했죠. 그렇게 해서 좀 운 좋게 좀 버틸 수 있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신학이 필수 코스는 아니죠? 뉴스엔조이. 아, 저희 근데 지금 뭐 감신 출신도 있고 또 총신 출신도 있는데 신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왠지 신학교를 가는 것만큼 다들 뭔가 소명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뉴스엔조이 와서 기자로 살아가는 거나 네. 그냥 목사로 하는 거나 비슷한 무게에 뭔가 다들 그 기도 응답과 뭔가 고민과 네, 다 각자 그런 응답, 고민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간에 이제 뉴스엔조이에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주사파다, 적과 통일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주장들인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 같은 레퍼토리지만이네. 네, 근데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한 번씩 설명해 드려야 돼요.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합동 소속에 있는 목사님을 좀도 젊으세요. 한 40대 목사님이신데 교회도 좀 크세요. 근데 세습을 했거든요. 저랑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뉴스엔조이는 극좌고 교회를 또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사파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좌든 우든 간에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진보든 간에 뭐 그 진보냐 보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차별금지법이랄지 동성애랄지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는 것이지 이게 옹호냐 뭐 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좀 들었고 또 우리 주사파 뭐 주사파는 이건 뭐 일고의 뭐 가치도 없다. 예, 예,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공격이 이제 근거 없는 비난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저희 구성도 신경도 안 쓰는 부분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 가끔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한 번씩 일러주는 차원에서 아,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영상에 들어가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공격 때문에 네. 뉴스엔조이나 청아람이나 이런 데 그 후원을 막 좀 끊으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 있었죠. 예. 후원을 끊으려는 운동이 좀 대대적으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저희 후원 교회들한테 뭐 편지를 보내 가지고 후원 안 그러면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좌표 찍겠다. 경북교회 공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그 후원하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죠. 저희가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피해가 고스란히 간 건데 감사하게도 오히려 더 아 그러면 더더욱 후원해야겠다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면서도 힘과 응원을 많이 얻었죠. 예. 지금도 그러진 않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럴 뭐 물밑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뭐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디서 그런 열정 막 생기는지 참. 그런 열정은 보고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아. 저희도 좀 열정을 좀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예. 그게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 이게 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고 또 이거를 취재를 하고 공유하는 걸 직업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신앙적인 열정, 컨디션 관리를 전 궁금하더라고요. 뉴스님들, 기자님들은 어떻게 하시지? 뭐 각자 다 다른지 뭔가 자기 그런 수행의 방법을 스스로가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케바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기자들 그리고 직원들마다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자기 컨디션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한번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뭐 이제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 소위 말해 그 스트레스라고 명명할 경우에는 운동을 한다든가 충분한 숙면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 그런 식으로 좀 푸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그때 그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은 그러니까 사적이든 간에 아니면 공적이든 간에 공적인 경우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자극을 받는 거죠. 아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가시는 목사님 혹은 성도분들을 보면서 되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제 안에 동력이 생기고 정말 잘 해야겠다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거는 뭐 제 성격 스타일이긴 한데 그냥 일 자체가 또 누군가를 만나고 찾아가고 이런 것에 있어서 또 큰 좀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 자체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게 높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좀 전환이 돼서 또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목사님들도 또 다 다르고 그럼요. 예. 또 성도들도 다 다른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게 그 방법을 각자가 잘 찾는 수밖에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저야 이제 신학 책도 좋아하니까 좀. 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네. 그런 좋은 책 보면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교회 분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상처받아 막 책 보자고 했다가는 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양한 방법을 서로 모색하는 수밖에 없겠다. 네. 예전처럼 막 교회가 새벽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통하지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서로 엄청 달라가지고 그러면 서로의 방법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 방법이 뭔지 좀 그때그때 계속 공유해보고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가 많은 걸 좀 바꾸기도 했지만 또 많은 걸 또 선사해 주지 않았나 우리한테 좀
뭐 여러 여건들을 조건들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걸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지 않나 나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 모이고 싶어도 단체로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건회를 드리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경건회를 드리고 있고 네. 참 뭐 그거 그 나름대로도 묘미가 있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 잘 변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네. 근데 아무튼 뭐 좀 많이 제가 이제 뉴센주를 하면서 늘 조심스럽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좀 비판하는 기사를 좀 많이 쓰잖아요. 7대3? 네. 그 정도 좀 쓴다고 치면 그래도 좀 늘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겸손해야 된다. 예.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안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길로는 가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한편에 운동을 하는 거죠. 세습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늘상 일어나는 뭐 재정 전횡이랄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일을 할수록 계속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자의 업무를 이제 분산해서 맡으시는 것들이니까 이게 네. 누군가는 사실 해야 하는 일들인 거고. 네. 또 예언자 막 선지자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부담되고 그냥 기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언자의 세속적 버전이죠. 기자. 앞으로도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일단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UPD였습니다. 고생 많았네요.